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개인들도 주식 투자할 때 한두 종목으로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약간의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지금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실 두 가지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종목을 따라가면 수익이 전혀 안날것 같고, 네.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적정한 균형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면서 비중 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분산보다는 좀 그렇죠. 집중 예, 투자가 맞았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올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움직이면 또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냥 앞으로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분산 투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적절한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증명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어느 시점에 이 섹터가 올라갈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실 갑자기 8월 첫째 주부터 삼성전자가 갑자기 달려가고, 그건 마켓 타이밍이 하는 네, 거죠. 그거는 사실 마켓 타이밍은 그렇죠. 누구도 맞출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예전에 맞춰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진짜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순환매가 빨리 돌 때는 적절하게 포트를 안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길목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뜬금없는 기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 이제 가을까지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 고르게 분산을 해줬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건 논쟁보다 가치네요, 진짜. 맞아요. 가치 삼성전자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카뱅이 올라갔지만 내가 카카오뱅크를 만약에 뭐 장기 투자하신 분이면 저는 뭐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누가 봐도 고밸류 부담이 있잖아요. 비싸죠. 그러면 약간 또 그러니까 이 같은 업종을 해치하는 건 되게 우습지만 그래도 은행주를 사는 것도 헤지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배당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좋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충격을 오히려 은행주가 배당으로 말씀하시는 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실 필요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저는 그래도 그 성장주도 반드시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역시 친환경주가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아마 올해 또 말에 그 4분기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뭐 세계적인 조류죠. 네, ESG 맞습니다. 이야기 예.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가 제일 숫자가 찍히니까 소재가 너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너무 많이 예, 너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와서 부담이 있어요. 소재를 좀 사자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 SDI는 좋았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할 물적 이슈. 예. 문화 시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상장이 연말 정도로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아직 상장 일자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증권가에서도 갑론을박이에요. 저거 물적 분할하는데 뭐하러 하냐. 아니다. 저거 지금 배터리 가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정도면 충분히 물적 분할 이슈는 반영이 된것 같고, 배터리 가치 계산해 보면 2조, 3조밖에 가치를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공장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들어가도 지금 주가는 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좀, 저는 좀그 생각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남들이 좀안 좋게 볼때 들어가야 저는 큰 수익을 낸다고 그건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당연히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성장은 하는 기업이니까 지금은 저는 친환경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 정도 좀그 사실 한번, LG화학도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60만 원대까지 예, 내렸었잖아요. 맞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9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뭐 80만 원대 네,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이것도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은 아니잖아요. 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 성장은 아닌데 정반대. 경제는 저는 반드시 리오프닝 한다고 보거든요. 재개된. 그렇죠. 뭐 완전한 리오프닝이 아니라도 변형된 형태로 리오프닝 하겠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서비스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서비스 업종은 면세점이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텔, 뭐 카지노,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통회사도 아니면 뭐 항공 여행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한번 찾아보니까 그 기업들 다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섹터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현금흐름이 좋고, 일단 현금흐름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 여행도 무조건 내년에 좋아지는 건 누구나 아는데 유상증자 리스크에 좀 걸리잖아요. 저는 항공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여행주는 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계속 적자나는 구조로 보면 네. 그건 어디서 자본 조달이 안 되면 맞습니다.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증자를 하든 그런 이슈가 네.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채가 좀 많고 좀 증자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솔직히 여행을 지금 당장 간다면요. 내년에도 네. 못 가죠. 근데 내년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못 간다고. 그러면은 아직. 우리 국내 안에서 뭔가 좀 백신 접종 때문에 네. 한번 보복 수업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저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뭐 저는 현금 흐름을 제가 봤더니만 강원랜드가 그래도 가장 현금 부채 비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낮고 현금이 많으니까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네. 네, 많이 조정받았고. 어, 네. 그래서 강원랜드가 좀 그래도 절대 망할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색 스타일의 기업도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그 코로나 19 근데 강원랜드는 네. 이런 이슈는 없을까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ESG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아.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지노 이런 관련 주식은 투자하기가 좀 점점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데서 수급에서 구멍 나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구조적 성장 중 장기 투자를 하면 네, 되는데 네, 네. 강원랜드는 회복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뭐 1년, 2년 투자하는 개념이 네, 아니라 네, 네, 네. 목표 수익률 한 20%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나쁜 전략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그래서 강원랜드는 좀 기관의 수급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바이.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자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골라본 게 정말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업종이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보험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뭐 아시겠지만 또 카뱅 때문에 금융도 지금 다 그쪽으로 개인들이 몰려가고 완전히 왕따당하고 있는데 아니, 보험도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잖아요. 손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손보가 제가 이게 보고서나 이거 찾아보니까 또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니 실적이 2년 동안 증가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손보는 사실은 많이 안 움직이면 자동차 손해율도 떨어질 거고. 예. 네. 아니 근데 좋은데도 인정을 네. 못 받아요. 와, 그리고 그렇군요. IFRS7이라고 이제 그 약간 이제 보험업법 그 이제 네. 재무가 바뀌면 2023년부터는 그거는 뭐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 그게 되면 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난대요. 아, 그래요? 이게 보험 이게 바뀌어 가지고 재무 그렇긴 한데 거꾸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의 지금 여력 비율은 떨어져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장단점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약간 또 이익 면에서는 좋아지는 네, 측면도 네. 있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그건 그렇네요. 예. 사실 손보사가 그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예. 없네.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운전하신 분들은 뭐 네. 오히려 짜증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5030이라고 네. 이제 일반 이면 도로에서는 30km 그렇죠. 예, 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일반 도로에서는 50km.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당연히 사고율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제도긴 한데 일단 그걸 통해서 사고율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다음에 과잉 진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일론 환자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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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3주 이상 이제 그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직은 법이 바뀐 건 아닌데 네. 그 보험업법이 개정이 되면 진단서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 자체가 보험업종이 좀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주가는 눌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관심 안 쳐다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자 이거죠. 저는 지금.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뭐 현대해상이나 이런 거 제가 네. 배당 수익률도 찾아보니까 5%가 넘어요. 네. 아니 바닥에서 5%인데 뭐 이럴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뻔히 아는 것보다는 좀 네, 이런 네. 것들도 한번 보자. 좀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이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네, 네. 이게 종목 선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아, 종목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라 하는 조언 이런 거 네.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저는 매일 이렇게 증권사 보고서나 뉴스나 이런 것들 체크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사실 지금 뭐 갑자기 내일 본다고 되는 건 아닌데 훈련을 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매일 보시다 보면요 변화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고 아니면 뉴스가 나왔는데 좋은 보고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오늘 좋구나만 알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공부를 했으면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주가가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변화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수율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한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수율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좋아졌네. 이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안 좋게 봤더라도. 그리고 안 좋았던 그 예전에 올해 초에도 화장품 회사 중에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렇겠죠. 마스크 이거 안 하니까. 근데 그 회사가 이 회사 안 되겠다 싶었는데 네. 이 회사가 기초 화장품 매출 비중을 늘려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주가가 30% 급등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지겹더라도 기업 분석 보고서, 산업 보고서, 뉴스 같은 거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데일리 채널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보시고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외우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네.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다른 뉴스를 보는 순간 저거 옛날엔 별로였었는데 이제 좋아졌나? 그리고 한번 자기가 크로스 체크 한번 더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남보다 빠르게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왕도는 없다. 왕도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거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무나 식물 같은 걸 기를 때에도 보면 물 주고 쳐다보고 변화가 있으면 가꿔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관심인 것 같아요. 주식도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또 튜닝해주고 이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그냥 심어놓고 안 쳐다보면 잡초가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그 유익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구체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